언니는 지금 장사예요? 개인 네, 장사? 장사예요. 개인 장사? 네. 언니는 언니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요. 들어오는 돈이 일정치가 않고 들쑥날쑥하는 돈을 벌고 살아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 성씨가 어떻게 돼요? 친정 엄마 예, 친정 이씨요. 이씨 어디시죠? 전주 이씨. 예. 엄마가 우리네 같은 사주인데 지금 뭐 하셔요? 지금 그냥 일하셔요. 일하셔요? 우리 같은 거 하시죠? 지금 안 하셔요. 지금 안 하세요? 언니가 엄마랑 같은 사주예요. 신랑이랑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이별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이혼하셨어요? 따로 사세요? 이혼했어요. 이혼하셨어요? 이별수가 들어와서 피해갈 수가 없고 왜냐면 부딪히니까 서로 언니도 엄마 같은 사주라 했었고 아저씨도 같은 사주예요? 아, 그 사조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저씨도 같은 사주라 언니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네. 뭐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아저씨가 좀 약,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약간 비열? 비열하고요? 좀 그래요, 성격이.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양육비 주기만 바란다 해서는 받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준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그죠? 그리고 아이가 좀 있으시네. 애기가 있어요. 예. 양육비 주기도 버겁겠네, 이 양반이. 세 명씩이나 되시네, 애기가. 세 명? 왜 애기가, 잠시만요. 모든 소야? 애기 둘인데? 둘이에요? 네. 나한테 뭐, 딴 데서 하나 낳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텐 둘이에요. 딴 여자한테 있는지 모르는. 좀 양, 그러니까 자기 쓸 돈은 있지만 본인도 장사를 하니까 주기가 아까운 거라.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부성애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나? 예, 자기가 일단 먼저여야 되고 자기가 일단 우선이어야 되고 자기 쓸 돈은 있어도 양육비 줄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법적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그 어디서 고정적으로 월급 받는 게 아니어서 걸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걔가 그 신내림 받고선 잡수 타버렸어요. 완전히 잠수. 연락 주절. 그렇죠. 연락처죠. 근데 찾긴 찾았죠. 이제 법원에서 알려줘가지고 주소지를. 예, 근데 이제 핸드폰 연락도 안 되고 그래요. 못 받는다고 봐요. 못 받고 간혹 받으면 뭐 찔끔찔끔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허나 그것도 거의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요. 그냥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애 키우는 거 언니가 벌어서 키울 수 있는 능력 되잖아요. 솔직히 안 돼요. 지금 뭐 자연재해다 전국적으로 세계가 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언니가 지금 어떤 장사를 하고 계셔요? 순대 팔아요. 곱창볶음이랑. 좀만 있으면 나아질 것 같은데 언니가 음식 괜찮아요. 솜씨 좋아서 네. 언니는 지금 정신이 저막이 심리적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지금 이제 좀 적응됐는데 약 올라가지고 힘들습니다. 네, 좀, 예. 화병, 맞아요? 화병. 화병, 예, 맞아요. 가만히 못, 명륜때 안 봐도 그만인데 그새끼 가만히 두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안 두면 어떡해? 아니, 그게 그것도 이혼한 것도요. 위장 이혼하자 그랬어, 걔가 처음에는요. 자기가 신내림 받을 때 빌린 돈이 있으니, 어?
뭐 마누라가 있는 줄 알면 너한테 받으러 올 것이니까. 이 사람 계획적이잖아. 비열하다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알고 보니까 근데 계시면서 나도 가만히 못 있겠다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솔직히는. 아, 그래요? 응,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양육비료도 받으려면 법원 소송 걸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다. 네, 맞아요. 걸 수 있는 게 없잖아.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래. 연락 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요? 응, 연락하면 합병이 우라로 치어 올라오잖아. 네. 그러면 본인 건강만 안 좋아. 그냥 양심에 맡기고 대신 이 사람이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요. 그래요? 계획적으로요, 계획적으로. 올 때는 빈 털털이 오겠지. 나한테 그랬거든요. 그렇지. 10년 받았으니까 10년만 나보러 눈 감고 사월 했거든. 그래서 내가 올 날이 있을 것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단호해라 이거야, 단호하게. 이 사람은 받아주면 또 비열하게 또 그래. 두 번, 세 번, 네 번 친다. 언니야는 애들도 있고 그래도 뭐야 싸운 정이라도 있고 뭐가 좋은지 몰라도 좋은 게 있어. 근데 그래서 연민이라 이래도 받아준 이 사람이 또 모드가 또 엄청 또 저가한 모드로 나올 거란 말이야. 불쌍하게? 응. 그러면 언니는 또 연민이다 보니까 또 받아줘. 애들도 있고.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친다 이래.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받아주지 말아라. 네. 내 새끼 내가 키운다. 이런 심사로 살으라는 얘기야. 네. 그리고 언니 일부 종사 못해. 이부 종사 못해. 아, 그래요? 나 또 갈 건데. 또 가도 언니가 그 상황에 맞춰서 낮추고 살면 가능하지만 네. 언니 성격이 그렇게 낮추는 성격은 아니다 이거야. 나쁜 성격이요? 아니, 낮추는 성격은 아니다 이래. 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또 못한다 이래. 그래요. 그리고 사주에 이게 사주에 남자 없다 해도 그럼 난 남자 없이 살아야 돼? 막 이건 아니야. 그래요? 없는 남자를 끈안끈 살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거야. 왜 얻는 게 있으면 잃어야 된다. 그죠 언니? 네. 없는데 끈안끈 살으려면 그만한 고통이 따른다 이래. 그러면 언니가 그만큼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가 돼. 네.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하는 일은 저한테 맞는 일이에요? 어. 장사하는 거? 어. 네. 언니 저기 뭐야 뭐랄까 주변에 사람도 많잖아. 주변에 사람? 사람. 아닌데 그나 잘 모르겠네. 연락 안 하고 지내서. 지금은 그러니까 뭐랄까 언니 마음의 병도 많이 와 있고. 네. 화병도 있고 우라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네, 새끼 맞아요. 새끼 키우는데도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또 장사하는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전에 많았던 그 언니 성격이 쾌활하고 좋잖아. 네. 그것들 연줄을 언니가 다 끊고 있는 형국이야. 담을 싼다 이래. 네. 그 담 싸지 마. 네. 왜 싸지 마라. 네.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담을 허물고 바깥으로 나가. 네. 그게 정신건강에 좋고 언니한테 닥쳐올 거에 방지도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아유 뭐 저기 뭐야 요즘에 일부 종사 이부 종사 못하는 사람 허다해. 그러니까는 내가 한 번은 또 제대로 해고 싶어가지고 3부 종사 남았잖아. 아 그래요? 응. 네. 그러니까 언니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언니를 낮춰 그냥 그럼 살 수 있어.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요. 네 고맙습니다. 네.